정부가 옛 전남도청 건물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척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일이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계 저명 인사들이 옛 도청 건물에 조성된 5.18 상설전시를 둘러봤습니다. 도청 복원을 위해 콘텐츠를 철거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전 공대 설립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한전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대 설립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불법 운전 연수로 수억 원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를 이용한 초보 운전자들은 사고가 났을 때 직접 책임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의 뉴스데스크입니다. 소설가 황석영 선생과 이창동 영화감독, 김희수 헌법재판관 등 각계에서 이름난 인사들이 한꺼번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았습니다. 개관 3년째지만 광주시장조차도 실패작이라고 평가한 문화전당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서인데요. 주된 관심사는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된 옛 전남도청의 복원 문제였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조용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랜만에 저명 인사들로 붐빕니다. 문화판 세월호, 실패작이라는 오명과 악평에 가려져 있는 문화전당이 실제로 어떤 공간인지 알리기 위해 각 분야 저명 인사들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초청한 겁니다. 아시아 전체의 어떤 소통과 합을 이끌어내는 아주 야심찬 사업이었는데 그동안에 정부가 몇 번 바뀌면서 굉장히 제대로 진척이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초청 인사들의 눈길을 가장 끈 건 옛 전남도청을 리모델링한 민주평화교류원입니다. 3년 전 공식 개관에 맞춰 준비했지만 옛 전남도청의 역사를 지웠다는 논란 속에 제대로 공개되지 못했던 5월 콘텐츠, 열흘간의 나비떼가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지역 안에서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라 대체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지만 전시를 복원한 인사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감명이었고 또 많은 시민들, 광주 이외의 시민들도 많이 오셔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에 다 일리가 있어요. 애를 썼잖아요. 어쨌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저 철골 세우는 거 보니까 그건 뭐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것도 좀 내면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더만. 전시를 일단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자는 목소리부터 철거 요구가 타당하지만 안전상 철거가 가능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견해가 현장에서 오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대통령과 장관이 약속한 일이지만 1년 동안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복원을 어떻게 할지부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복원 방법이 정해지더라도 해결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1년 전에는 문체부 장관도 현장에서 다짐했던 사안입니다. 복원 대상 건물에 대한 그 6개 대상 건물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6개 건물 전체를 다 복원 대상으로 하면서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도청 복원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건물을 어떻게 복원하고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지 가닥이 추려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문체부와 광주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복원협의회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기술 용역을 추진했지만 그동안에는 맡겠다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두 차례 유찰 끝에 최근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용역을 수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는 하지만 건물의 안전 문제를 검토하고 콘텐츠 구성을 논의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250억 원을 들여 민주평화교류원에 설치한 열흘간의 나비떼 작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거리입니다. 복원대책위는 작품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걸 일단 시민들이 보고 시민들에게 상당 기간을 개방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것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옛 전남도청의 원형을 복원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물음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사이 대책위의 농성은 어느덧 700일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한전 관계자가 오늘 광주시장을 찾아왔습니다. 한전공대 설립 의지는 변함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였다는데 내용을 따져보면 미심쩍은 대목들이 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이 늦어지지 않겠냐는 얘기는 지난달 말 한전과 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정책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송 의원이 계획대로 2022년 3월에 개교하려면 내년에는 첫 삽을 떠야 하는데 한전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설립 지연도 규모 축소도 안 된다며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도민들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이도 그렇고 그리고 한전공대 설립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 육성과 관련된 것이고 한전은 표면적으로는 2022년 개교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고 대학 설립에 통상 80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특별추진위원회 구성이나 특별법 제정 등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개교하긴 어렵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한전공대 부지에 대해서도 조건이 좋은 쪽으로 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개교를 순조롭게 할 수 있는 조건과 향후 확장성 내지는 발전 가능성을 가진 부지에 이제 초점을 둘 겁니다. 그런 것을 확보하는데 지자체가 어떤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제시해 주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할 건데요. 광주 전남 지자체의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한전은 이달 안에 공청회를 실시해 중간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11월쯤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한전공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실제 운전에 앞서 도로운전 연수를 받고 나죠. 이때 등록된 운전면허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싼 값에 해주겠다고 하는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무등록, 무자격 강사들인데 이런 경우 사고가 나도 운전자들이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장롱 면허나 이제 막 면허를 딴 초보 운전자들을 위해 안전하게 도로 연수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실수를 하거나 서툴러도 친절하게 가르쳐주겠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운전 면허 학원보다 저렴한 가격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보통 학원 같은 경우가 35만 원에서 40만 원 선. 예. 그리고는 22만 원, 뭐 25만 원. 아, 예. 이 정도이기 때문에. 예.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죠. 하지만 이런 식의 헐값으로 도로 연수를 해주겠다고 하는 업체는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경찰청은 무등록 운전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49살 장모 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운전 강사 7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전국 15개 시도에서 수강생 4천여 명을 모집해 도로 연수를 교육하고 8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런 무등록 업체나 자격증이 없는 강사의 문제점은 도로 연수 교육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 책임을 모두 연수생이 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차량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강사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 모두 사고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광주시 수안동에서 무자격 강사에게 22만 원을 주고 도로 연수를 하다 접촉사고를 낸 31살 이모 씨는 자신의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무등록 운전하고는 그 수강료가 저렴한 반면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운전자, 그러니까 저기 연수생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런 무등록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원인 햇빛이나 바람은 사실 주인이 따로 없는데요. 그런데 이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이득을 챙기고 현지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한 끝에 한 자치단체가 이익 공유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반대하는 신안군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 파도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고로 꼽히는 신안군. 현재까지 1메가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만 1,600여 건에 이르고 개발 행위 허가도 900건 가까이 접수돼 있습니다.
특히 3메가와트를 초과해 정부가 허가권을 쥔 대규모 개발 사업도 줄을 이으면서 주민들 반발이 큽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10분의 1, 사업자의 80%가 대기업이나 외부 자본입니다. 신안군은 선별로 주민들의 협동조합을 만든 뒤 에너지 개발 사업의 30% 범위 안에서 지분 참여해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과 삶의 터전을 내어주는데 외부 자본만 이득을 챙기는 구조는 깨야 한다는 겁니다. 30%를 자본을 참여하게 해주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어린이건 어른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다 똑같이 그것을 주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금을 주민들과 나누게 되면 막무가내식 사업 허가 신청도 줄고 주민 민원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의 올여름 기온이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6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광주의 평균 기온은 26.4도, 평균 최고 기온은 31.9도로 1994년보다 각각 0.2도와 0.1도 높았고 1939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사이에 광주 전남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은 다음 주까지도 계속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영광 환빛원전 3호기의 계획예방 정비가 오는 8일에 끝나는 가운데 영광 지역 시민단체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부실공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재가동 계획을 중단하라고 한수원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낮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한빛 4호기에서 발견된 경납 건물 콘크리트 공급과 수용체 등은 건설 당시의 부실공사를 입증하는 증거인 만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한빛 3호기를 재가동하게 둘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5분쯤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 마트에 있던 손님과 직원 등 1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트 뒤편에 있던 냉장고에서 불꽃이 일었다는 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이 학교 내 성비위 사건을 전담할 부서를 교육청 안에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다른 학교에서도 교사들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학교를 방문해 학교 안정화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업수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어제 저녁 경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서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브로커 50살 조모 씨로부터 받은 1,800만 원 성격의 경위에 대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